지금 얘기한 부분은 좋아요. 여기에 있는 걸잘 찾았고, 여기에 있는 걸잘 찾았잖아, 그지? OM. OM 플러스 1. 네. 학교 선생님 얘기는 여기와 여기를 똑같이 놓지 말아라 이뜻 아니었니? 네. 똑같이 놓으면 안 되죠. 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기와 거기가 아니라 다 정리한 식이. 정리한 식이란 이거가 요거요. 정리된 식이니 너한테? 아니, 는 해가지고 정리한 거. 아, 자, 그럼 갈게요. 4n-3과 5n 플러스 1이 똑같아? 네. 지는 때를 찾겠다. 여기까지는 되게 좀 괜찮아. 논리적으로 하자가 없어. 그래서 정리하겠다. 4n-4는 아, 이걸 5n. 이쪽으로, 네, 이렇게 하겠다. 그래, 그래서. m에는 4k가 여기다 4k를 넣었다는 거니? m에 4k n-1에 5k. 여기다 오케이. 네. 아, 그렇게 하지 말래요. 디도딩. 일단은 이게 오케이면 나쁘지는 않아요. 그죠? 일단 계산 결과로 보면 나쁠 게 없잖아. 20K가 20K라는데 누가 뭐라고 할 거는 없겠어요. 다만 이제 M이 4K고 N-1이 5K다인데 실험은 한번 해봐야 되는 게 이래도 괜찮은지에 대해서 K가 그럼 이제 뭐 1이면 M이 4죠. K가 지금 1이니까 1이면 N은 6이죠. 그럼 네 번째 항 N에서 M에서 4를 넣은 게 얼마죠? 21. 좋아요. 그 다음에 N에다가 6을 넣은 게 얼마죠? 21. 그럼 똑같은 거 맞잖아. 난 괜찮은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하지 말래서. 네, 일단은 문제가 생기면 그때 멈추겠습니다. 일단 그 얘기는 들을게요. 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네.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까지는 간단한 그냥, 뭐 증명은 아니야, 이거는. 간단한 실험으로도 별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일단 밀고 나가 보려고. 응?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네. 따로 놓고도 해보면 안 돼요? 그리고 따로도 넣을게요. K에 2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8이죠. 네. 그럼 이제 M이 8인 거고, 10이니까, N이 10, 11. 1인 건데. 자, M에다 8을 넣어볼게. 5, 8에. 41. 좋아. N에다가 11을 넣어볼게. 어, 41. 41. 똑같은 거 맞는데? 지금 K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가고 있잖아. 그때마다 여기와 여기에 공통의 항이 나오고 있죠. 아직까진 괜찮아요. 응? 그래서 아직 멈출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누가 멈추라 그러면 모순이 나타나면 멈추는 거야. 알겠음? 나는 그렇게 해서 좀 배우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중이랍니다. 아직까진 별 모순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실험 결과도 상당히 낙관적이고 좋아요. 그래서 계속 가려고. 계속 갈게 그냥. 응? 그래서 공통으로 들어있는 수들의 총 합을 구하면 되는데요. K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만 구하면 돼요. 지금 상황이라면 여기다 3번이라고 하고요. K 어디까지 갈까나 하나씩 해볼까? 그 여기 4n-3 있잖아. 그지? 이게 지금 N이 5K 플러스 1이거든요. 이제 너가 아까 준 가정에 의해서. 넣어요. 그쵸, 넣을 거죠. 5K 플러스 1이 N인데요. 이 숫자가 149를 넘을 수가 없죠. 그게 끝이잖아. 네. 그래서 이거 범위 하나 찾을 거고. 일단 두 번째로 이쪽. M 있는 거. M은 4K니까 20K 플러스 1이잖아. 걔는 151을 넘을 수는 없어요. 없을 것 같아서 뭔가 두개 괜찮지 범위 않을까? 똑같이 나올 네. 것 같다. 20K, 4. 뭐, 그래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K를 거기까지 밀고 갈 겁니다. 20K가 148인가요? 그러면 20에 7, 4. 그럼 K는 7.4보다 작다이니까요. K가 1부터 7부터 7까지. 7까지. 자, 밑에 것도 20K가 150이야. 그럼 K는 7.4.
5보다 작아요. K 또 예측. 이것도 뭐 1부터 7까지네요. 그죠? 그래서 7개가 똑같은 게 나온다는 뜻으로 받아들일게요. 아직까지도 아무 모순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계속 가려고. 쌤이 믿는 건 그거밖에 없어. 논리가 모순이 있으면 멈추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밀어보고 한번 나가는 거지. 대신 추측을 함부로 추측하진 않겠어요. 아까 가정 되게 좋았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뿐, 뭐라도 되겠지 이런 심정은 아니었어. 근데 그럼 여기서 K를 새로운 그거 N으로 봐야 돼요? 새로운 N? 그러니까 K가 1이면 M은 4여야 되고요. 약간 함수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함수처럼? 그게 무슨 그러니까 얘기일까요? K가 자연수여야 된다는 게 아, K가 자연수여야 된다는 거? 그건 여기가 이제 일단은 M과 N이 모두 다 자연수잖아. 네. 1, 2, 3, 4. 아, 근데 이렇게 4에다 K를 곱했더니 M이 되는 거잖아. 자연수 오빠의 그래서 자연. 자연수로 일단 봤어. 저기에 분수가 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자연수로. 2분의 1 해도 M 자연수 되는데? 그렇긴 한데 밑에 게 조금 N이 안 맞죠.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N이 분수가 돼서 좀잘안 맞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여기다 아까 왜 4K였지? 아 그냥 4K를 넣었잖아요. 이때 이제 M 자리에 4K를 넣은 거니까 얘가 정수면 얘도 정수여야 된다는 생각은 했는데요. 아 그리고 확실히 K를 꼭 정수로 봐야 될 지금 근거는 없어요. 혹여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의 새로운 수열에 N이라 해야 되나? 1, 2, 그러니까 3, 4 그렇지 넣는 그렇지 건가? 그런 번호표죠. 거, 맞아. 번호. 번호표란 단어를 한번 써볼까요? 그래서 K는 하나, 둘, 셋, 넷 하는 번호표입니다. 이때 내부적으로 이제 M이 돌아가야죠. K가 1이면 M은 4고 K가 2면 M은 8이니까. 근데 뭐 이쪽에 기대어 풀건 이쪽에 기대어 풀건 어차피 똑같은 거를 찾기 위해서니까 어느 한쪽에 기대건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니? 그래서 K가 뭐 1이어서 M이 4라 치면 여기가 4가 들어가는 거니까 21이 하나 나올 것 같고요. 2가 들어가면은 8이니까 41이 나올 것 같고요. 3이 들어가면 10이죠. 12가 되면은 60이 나올 것 같아요. 20씩 더해지네. 그럼 7번째가 누군지도 쉽게 알수 있을 것 같고요. 6번 더하면 되나? 120 더하면 되니까 141 정도. 요거 더하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다만 이제 K가 자연수라는 가정을 좀 해야 돼요. 근데 이게 4t랑 5p 이렇게 놓고 해서 또 이게 나오거든요. 똑같다. 그 비율이 4대 5다. 이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거기까지의 과정을 모르겠어요. 모르겠다. 자, 그러면 요적근 방법 말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 4n-3은 5n 플러스 1이라고 일단 해놓고요. 너가 지금 이거를 P라고 했단 얘기니? 아니요, 다 요거를 정리해서. 정리한 다음에, 정리한 다음으로 넘어가죠. 4n-1은 5m으로 정리했나요? 그래서 n 빼기 1을 5t로, m을 뭐 4k로, 뭐 p로, p로. 이제 통일해 줄게요. 그다음에 뭘 했다고? 그래서 어떻게 뭘 이렇게 꽁시렁꽁시렁 하더니 m이랑 n-1이 4대 5인 게 나왔어요. 그래요? 그거는 이게 필요 없는데? 그너 이거 아니? 3a가 2이면 a 대 b가 2대 3이라는 것을 3a가 5b이면
A 대 B가 5대 3이라는 것을 요런 예제에서 빗대어서 이쪽을 볼게요. 4에 N-1이 5M이죠? 그럼 N-1일 때 M은 5대4 또는 M 대 N 빼기 1은 4대 5가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면 그냥 M은 4K, M-1은 5K, 그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도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이건 굉장히 강력한 근거가 돼요. 그렇네. 안 된다고 한 부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냥 던지신 것 같아, 멘트를. 무슨 말인지 알죠? 근거가 네.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아까 그랬잖아. 모순이 나오기 전까지 난 썼으면 좋겠는데, 그랬잖아. 근데 난 써도 되게 괜찮은 게, 근거도 되게 명확해요.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네요. 진짜 뭐. 빼도 박도 못하게 뭐 없어도 되네. 난 괜히 됐어. 고민했네. 이건 없어도 되는 걸로 그냥. 됐나요? 네. 이런 건 어떨까? 잠깐만.